넣어드릴게요. 오. 안녕하세요. 저희 첫방이고요. 첫방? 첫방 아니죠? 첫 녹화죠? 네. 찜플리에서 2회분 녹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호 녹화는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그때 데뷔 때 하지 않았어요? 처음이요? 했다고요? 아니요. 그, 트라우마랑 TNT 빌런 했어요. 4호 녹화를 오랜만에 하러 왔고요. 거의 1년이 지났죠? 맞습니다.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해야죠. 또 저희가 오늘 아침에 입국했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고 올게요. 오늘 첫방 어떻게 보면 비공식이긴 하지만 첫방이 맞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무대를 서는 게 맞으니까 열심히 준비한 만큼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TMI, 제가 머리를 덮었어요. 프렌드즈가 그렇게 원하는 흑발 다시 돌아왔습니다. 힘들어가네요. 우리 항상 의상 보면은 뭔가 이런 미니멀 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색하다? 굉장히 이게 탄력이 스판이 좋아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et's go! 나의 길은 어디인가? 자, 주인공 등장하세요. 주인공 드랜드즈 화이팅! My way! My way! My way! 아까 좀 위트를 확 갔었는데 확 덮어서 왔죠? 또 데뷔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싹 바꿔봤습니다. 사실 아직 머리가 다 안 끝났는데 이따 제 시야를 좀 찾아주실 거예요. 개안 암튼 이제 또 폴로착이죠? 폴로착 입고 또 청춘의 느낌을 담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끝난 이후로 다시 올게요. 사실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안녕.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 저 안 찍었어요, 아직. 괜찮아.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곧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착이 A착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2회분 녹화는. 그래서. 몇 대령? 가기 전에 자켓만 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괜찮아. 저는 오늘. 이유를 말하세요! 들리니까! 그 왜 대답을 안 하니? 들리면? 엄마가 맨날 그래요. 엄마! 엄마! 들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하면 돼요. 그럼 들린다고 말이라도 해주던가. 오늘의 마지막 무대를 하러 갑니다. 다른 멤버들은 영상 팀을 준비합시다. 파이팅!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 끝! 이제 목요일날부터, 우리 수요일부터 시작인데 파이팅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네, 저희가 드디어 M카운트다운에 입성했습니다. 와우, 여기는 약간 창고 같은 곳이고요. 저희는 오늘 M 카운트 다운에 왔기 때문에 한국형 연습 오늘도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My Way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라 굉장히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랜만이어서 긴장이 저도 너무 떨려요. 오, 또 땀이 오 뭐야 축축해. 물 마실래? 물? 아, 저 이렇게 보니까 약간 부은 것 같기도 하고. 부었어요? 몰라요, 부었어요? 살짝. 살짝 부었죠. 잤어요? 아니요. 안 잤어요? 어? 왜 부었지? 근데 약간 부어가지고. 먹어서 그래요. 저처럼. 자켓 되게 뜨는 거 아니에요? 부을 일을 만들면 안 만들지 마요. 그건 너무 괴로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또 리허설 하고 오면 쫙 빠질 테니까. 그쵸, 그쵸.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리허설도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파이팅 하고. 네.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저희가 리허설을 맞추고 이제 왔는데 익숙함이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린 지금 기분입니다. 뭔가 안무 하나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걸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왜 여기서는 되는데 왜 아까 무대에서 안 됐지? 왜 그럴까요?
징징이네가 끝이었어요? 더 말할 줄 알았어요. 타이밍이 보여드리면 안 돼요? 오늘 헤이아치 컷이네 오늘? 어? 오늘 약간 양쪽이 이렇게? 헤이아치네 헤이아치 각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이아치 아세요? 헤이아치? 철권에 나온 헤이아치가 닮았어요 지금. 예! 트렌드지의 전망 엠카운트 다운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와! 진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준됐어. 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그거에 보답이 되었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 그래도 되게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네. 아, 내일도 부셔야 됩니다. 네. 내일은 또 무대가 또 두 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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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뱅크랑 음악은행 뮤지컨 있는데 뮤뮤. 네. 뮤뮤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 심플리 방송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세 개가 나가네요. 네. 그래서 내일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는 트렌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달리시죠.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마웨이. 마웨이. 예. 뿅. 뭔가 오랜만에 출근길도 했는데 아우, 역시 설레요. 오랜만에 또 출근은 셋업으로다가 입었기 때문에 영상 이따가 나오면 봐야겠어요. 우리 출근길 영상 떴나? 졸려요. 사실 저도 아니요, 저는 개운한 걸요. 저 오늘 딱 6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진짜 딱 30분에? 네. 자랑하는 거지 지금. 괜히 생색내는 거예요. 얘. 아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 뭐가? 어제 베개를 때리면서 이제 다 조용히 자고 있으니까 베개를 진짜 소리 없이 때리면서 6시 30분 이랬단 말이야. 진짜 이러더라고. 저희가 이번 활동 다 같이 약속했거든요. 딱 그 다 같이 정시에 딱 일어나기. 다 같이 나르게 일어나는 다 같이라기보다는 면만의 약속이죠. 이게 뭐게요? 저는 제 캐싱과 여러 귀걸이들이 어머 지금 귀걸이를 살짝 고민하고 있어요. 무대할 때는 이렇게 딱 붙는 거를 해야 이게 마이크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보려고. 네. 지금 이제 리허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더 나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리허설을 또 평소보다 좀 늦게 하게 됐는데 피곤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모두 에너지 넘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니 팬미팅이 있기 때문에 브랜디즈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저희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 미팬이나 일일팬매 같은 걸 많이 하는 거는 저희도 좋고 팬분들도 좋기 때문에 굿!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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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저희가 드라이 리허설을 가기 직전인데요. 네. 파이팅 하고 오겠습니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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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자, 이어가. 가고! 키고 위서 파파고! 은인이 보면 아고! 나는 월밖에 안 나와! 예! 안녕하세요. 트렌드지입니다. 여기서 할 동안.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됐죠? 오케이. 매너 선배님과 함께 잘 챌린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머 안녕. 네, 이렇게 배너 선배님과 함께 챌린지 안무를 찍고 왔습니다. 네, 아 근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좀 처음 찍은 거예요. 그쵸, 약간 그쵸,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 선배님과 이렇게 찍고 왔는데 저희가 또 안무를 바꿔서 이제 이렇게 챌린지를 찍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아 또 그것도 좀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맞아요. 파이팅 넘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덕분에 파이팅 넘치게 맞습니다.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곡 활동이 같이 또 겹쳐가지고 네. 이렇게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씨 밥 아직 안 드셨다고? 네, 아까 먹다가 올라갔어요, 사 먹을. 얼른 드세요. 얼른 먹겠습니다. 네. 안녕.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저희 트렌드즈 200까지 끝났습니다. 6콘만 남았고요. 네, 맞아요. 6콘에서 저희 다섯 곡을 또 라이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죠. 지금 또 저희가 무대를 하고 왔더니 다들 붓기가 싹 빠져서 얼굴 굉장히 이쁘거든요. 6콘 기대. 전출 야무지게 하고 올게요. 네. 저번에 전출 하다가 제가 형이랑 이러고 있는데 자꾸 찍고. 아 맞아. 다시 한번 노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오늘 뮤직뱅크 비하인드 영상을 보실 수 있으셨고요. 이제 저희는 1월 인기가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예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직뱅크 렛츠고! 부었죠. 이태연의 웃기 빼기 교실. 아 일단 이름표 차야 됩니다. 네. 학교에서 오늘 산옥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불렀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시 묶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원래 교복 넥타이면은 그거 뭔지 알지? 자동. 이거. 이거 자동이잖아요. 리모컨으로 조정해가지고. 어 맞아. 형 그거 아니었어요? 야 너랑 나랑 그래도 많이 차이 나네? 많이 차이 나네요. 다섯 짤. 자 다섯 짤. 너 어때요? 근데 생각보다 쉬울 것 같지 않아? 카피 능력 있잖아요. 됐어. 전 밥 골랐어요? 아니. 그러면 자 이제 와 여기서 먹는구나. 대박. 취향이다. 어제도 먹었어요. 어 맞아. 근데 나 여기 좋아해. 저도요. 너 뭐 먹을 거야? 그냥 이 김밥만 다 먹고 생각하면 돼요. 김밥을 먹으면서 다음 밥을 생각해야지. 근데 나 못 고르겠어. 어떻게 너 뭐 먹을 거야? 추천해 줄까요? 응. 이거 말고 형한테는 이 사이즈가 맞을걸요? 아니야, 나 근데 요새 많이 못 먹어. 저희 요새 많이 못 먹어. 형도 1인 1딱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 어, 나 근데 요새 1인 1딱 안 되잖아. 안 돼.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밥도 고르고 이제 곧 리포. 왜 웃는 줄 아세요? 지금 너무 떨려요. 아까부터 계속 들고 있었어. 밥 안 골랐어요. 아니, 밥 대충 골랐어. 네, 지금은. 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앞에랑 뒤랑 좀 안녕하세요. 갈게요, 인사 드리고 싶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프렌드즈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한 줄 한 줄이면 건강하게 이렇게 한 줄 오늘 옷 뭔가 살짝 무슨 느낌이라 될까요? 살짝 그 한남동에 다닐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네 그 해외 다니면서 배 사고 그리고 취미로 낚시하면서 근데 배가 그 진짜 고급진 배 뭔지 아시죠? 그렇진 않은데요? 아니래요.